6조 단경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모자람 없이 완전함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흔들리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만법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이 육조 해능이 깨달은 뒤에 뭐 곧장 한 말인 것처럼 여기 적어놨는데 아마도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 방편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탁 개합하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자성이라는 이름부터고 막 잊어버려요.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마음이니 자성이니 본성이니 불성이니 이런 이름부터가 생각이 안 나. 아무 뭐라고 할게 없는데 뭐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개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이제 불이법문이라고 그러는 건데 분별해서 이제 해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깨어 있다 그래야 되나? 깨어 있고 살아 있고 이럴 뿐이지. 여기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톡 와닿으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살아 있고 깨어 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지.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 뭐가 없죠. 근데 뭐 자성이 본래 깨끗하고 뭐 본래 생멸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방편으로 그뒤 사람들이 이제 써놓은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6조 단경 전체를 보면은 이 자성 법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6조 뒤에 보면 6조 스님 스스로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자성에서 나오는 대로 말할 뿐이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불이 중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걸 반야라 하기도 하고 뭐뭐 진야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걸 가리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 온갖 생각도 하고 말도 하지만 이거 자체는 여기는 아무 뭐가 없죠.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고 말할 게 없고 뭐라고 할게 없지. 이름조차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것뿐이지.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어떤 이름조차도 여기는 없는 거죠.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은 뭐 생멸하지 않는다, 모자람 없이 완전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뭐 만법이 나온다 이런 말들은 이제 생각을 해서 하는 말들이고 사실상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법은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개합이 되면은 그냥 말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분명한 것이고 뭐 그냥 이거지. 살아 있는 거죠. 그냥 이거죠. 이건 뭐라고 할게 없어요. 여기에 무슨 뭐 마음이다, 불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방편으로 이름 붙인 가짜 이름이고 이거 자체는 그냥 이거지. 이거 이렇게
뚜렷하고 분명하고 어떻게 뭐할수 없는 거지. 그냥 이건 거지. 여기에 뭐 불성이니 자성이니 뭐 불이 중도니 하는 거는 방편으로 억지로 붙인 이름이죠. 그 가명이라고 그럽니다. 가명. 방편이라는 것은 항상 가짜로 붙인, 억지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 어떤 이름, 개념, 이런 것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걸 아니까?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이름이나 생각이나 개념은 여기서는 뭐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 그래서 본래 깨끗하다, 본래 생멸하지 않는다, 본래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다, 뭐 이제 이걸 분별을 해서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이지. 실제 이거야 아무 모양이 없는데. 아무 분별할 게 없는데, 이거 무슨 말이 필요해? 다만, 이거는 이제 항상 모든 것이 바뀌어도 이거는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뭐 시간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지더라도, 이거는 항상 이렇게 분명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이거는 뭐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바로 이거다. 어찌할 수 없다. 이거 다른 모든 건다 의심을 해도 이건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 자체가 바로 말하자면은 우리 전체고 이 세계 전체다. 모든 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않으니까 뭐 억지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말도 이제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이렇게 한번 딱 와닿아서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지. 무슨 뭐 생멸을 하지 않는다, 깨끗하다, 뭐 완전하다 이런 소리는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라는 것은 방편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이름도 없고 생각도 없고 분별이 없는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심이 일어날 수 없이 이렇게 분명한 이거죠. 이거 하나죠. 이게 이제 확실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기의 본성, 본질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은 더 이상은 뭐 이렇게 숨어 있는 뭐가 없으니까 팔게 없거든. 여기 딱 개합을 해보면, 아, 이 이상은 뭐가 있을 수가 없고 했구나 하는 거는 뭐 저절로 분명해집니다. 이게 어떤 모양이 있다면은, 이게 어떤 모양이 있고, 어떤 느낌이 있거나 어떤 뭐가 있다면은, 그걸 다시 해체시켜서 더 근본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거 자체가 이미 뭐 아무 모양이 허공처럼, 아무 모양이 없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뭐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개합을 하는 것은 이 허공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개합하는 건 단번에 우리가 여기 탁 개합해서 뭐 즉시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이제 아 이게 뭐냐 하고 뭘 자꾸 분별하려고 그러고 헤아려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또뭘 법이란 걸 만들고 마음이란 걸 만들고 이제 망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야 아무 뭐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럴 뿐이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뭐 아무 맛이 없습니다. 어떤 뭐 맛이 없어요. 어떤 뭐라고 할게 없다 이 말이야. 맛이 없다라는 것은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당연히 이거지 그냥. 당연히 이거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고 싶거든 항상. 뭐 말을 하고 싶어하고 뭔가 느끼고 싶어하고 뭘 헤아리고 싶어하거든요. 그게 중생심이니까. 그렇게 자꾸
아, 마음은 뭐 깨끗하다, 뭐 생멸하지 않는다, 뭐 완전하다, 이런 소리를 이제 하려고 해. 근데 이거는 이미 여기서 헤아린 것이고 분별한 겁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의 문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말을 하고 문자를 쓴 것은 이미 이제 방편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분별했다 이겁니다. 사실 이건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니 더럽니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뭐 흔들리지 않으니 흔들리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런 분별할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해요 여기에.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한 거지. 아무 말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완전하다 그러면 벌써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도 여기서 어긋나 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속는 거죠. 생각에 속으면은 아뭐 마음은 깨끗한 것이다, 뭐 생멸하지 않는 것이다, 뭐 완전한 것이다. 이제 이미 생각에 속아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보면 이거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냥 바로 이거지. 이렇게 명백하고 바로 이거니까 사실 명백하다 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 법회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지 이렇게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거.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맛이 없다고 뭐라고 이름 붙일 게 없다니 말이야. 그래 이거죠. 이렇게 분명한 거지. 분명한 것이고 확실히 바로 이거지 그냥.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다 생각으로 하는 소리야. 다 생각으로 하는 소리야. 생각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하면 분명해져야 되지. 하여튼 생각으로 하는 말은 다 그건 벌써 헤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성이 본래 깨닫자 말자 이런 소리를 하느냐. 아마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 탁 개업을 하는 순간에는 모든 생각이 다 백지, 다 사라져버리면 백지가 된, 우리가 그 도화지가, 그림이 막 그려진 도화지가 갑자기 모든 그림이 사라지고 백지가 된 느낌이 딱 든다고. 아무 뭐가 없는데 백지인데 그 백지가 하얀 색깔이 아주 밝게 빛난다고 할까? 그냥 분명할 뿐이지, 이거는 이렇게. 그냥 이건데 아무 뭐가 없죠?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건 이거지. 근데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자비로니 무슨 뭐 거룩하니 뭐 사랑이니 하는 것도 그것도 이미 어떤 맛을 가미를 한 겁니다. 맹물에다가 소금 넣고 설탕 넣고 한 거란 말이야. 그게 본래 물은 맹물이거든. 이게 그냥 아무 뭐가 없어. 뭐라고 이런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이제 출세간이라고 할 겁니다. 출세간.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맛을 개념을 넣고 분별을 이렇게 개입시켜 가지고 이거 뭐 자비로우니 뭐니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세속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법은 출세간 법인데 이 출세간 법은 아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출세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어떤 무슨 뭐 자비롭다 무슨 뭐 그런 어떤 의미를 평화롭다 뭐 얼마든지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그건 이미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게 돼요. 세속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라. 이거야. 아 이거 뭐 그냥 뭐가 있어 이게 아무 뭐 그냥 이렇게 이걸 뿐이지 아무 뭐가 아니지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걸 철저하게 나타낼 때는 반야경에서는 필경공이란 말까지 필경 끝까지 끝내 아무 뭐가 아니다 이 말이야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지
그랬더니 이거요, 이거 하나. 그래, 이게 확실해지고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고, 이게 세속적으로 어떤 뭐 의미가 있고 어떤 뭐 가치가 있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방편으로 두 번째 떨어진 겁니다. 두 번째 떨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이첫 번째가 분명해야 돼요. 이거다 말이에요. 이거 두 번째 떨어진 거는 이미 그거는 오염이 된 것이고,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죠. 오조께서는 제가 본성을 깨달았음을 아시고서 곧 저에게 대장부요 천인사인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인사, 하늘과 인간 세계의 스승이다, 뭐 대장부다 하는 것은 부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대장부라는 말은 아마도 두려움이 없, 우리가 여기에 탁 기합이 되면은 어떤 걱정거리, 두려움 이런 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대장부란 말을 하지 않는가. 뭐 모든 것에서 다,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아무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걱정거리, 두려움 이런 게 없거든. 아무 뭐가 있어야 뭐 걱정을 하지. 가지고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걱정이 없어요. 뭐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걱정거리가 있지. 그게 이제 없어질까 봐서. 그리고 마음속에 싫은 걸 가지고 있어도 걱정거리지. 그게 싫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 걱정거리지. 근데 아무 뭐가 없거든, 이거는.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 깔끔하다고. 그냥 이거지.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란 주머니 속에 뭐 좋은 게 들어있고 나쁜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주머니 자체가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게 없이,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라고. 뭐 있니 없니라고 말을 할 수도 사실은 없어. 있다 없다라는 말조차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지, 이거. 있다 없다라는 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없다. 대장부, 천인사,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다. 그건 아마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는 중생 세계이기 때문에 중생을 뭐 제도하는 수 있는 스승이 된다. 막 그런 데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인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처는 이제 불, 붓다라고 그러죠. 인도 말로. 깨달은 사람 이런 말인데. 그럼 여기 탁 교합해서 아무 일이 없는 이걸 이제 이름을 붙여서 막 깨달았다 하는. 근데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체로 뜻은 잠을 깼다라는 뜻이니까 어떤 꿈이나 잠에서 깨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기 대해서 쓸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뭔가에 이렇게 빠져있질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져있지도 않고 감정이나 느낌에 빠져있지도 않고 육체에 빠져있지, 뭔가에 빠져있지 않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육체에 빠져있거나 육체에 사로잡혀 있거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 이런 데 빠져있을 때는 그건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그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딱 아무 뭐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게뭐한 물건도 없는데 그뭐 빠질 게 없는 거지. 이거는 그냥 이거지.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런 분별될 게 없으니까 뭐 어딘가에 빠져 있다 이런 말이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이걸 깨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 아무 데도 빠져 있지 않다, 오염돼 있지 않다, 사로잡혀 있지 않다 이런 뜻에서. 그래서 이걸 아마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깨달음이라면서 뭔가 꿈을 깼다, 잠을 깼다 이런 뜻이니까. 하여튼 이거 하나.
이것이 이렇게 명백해지고, 이건 밝게 되고, 분명하게 되고, 하여튼 뭐, 이거 하나죠.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일 하나가. 삼경의 법을 받으니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어저께선 돈교의 의발을 전해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돈교와 의발을 전해주시고는. 그 이제 달마 스님에게서 전해온 이 가르침을 돈교라고 그래요. 이제 그것을 전해주는 하나의 신표로서 달마가 인도에서 가져온 뭐 옷과 마루를 같이 주었다. 뭐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돈교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돈이라는 글자 자체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글자는 반대 글자를 보면 알수 있어요. 돈의 반대는 점이란 말이에요. 점. 이게 돈점이라고 그래요. 돈점. 옛날에 우리나라에 돈점 논쟁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점차, 점차 이런 뜻입니다. 차차차차. 그러니까 점은 언뜻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는 계단 한발한발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왜냐하면 뭔가 점점 더 좋아진다거나 점점 더 나빠진다거나 이렇게 쓰는 글자잖아요. 점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길이, 그 다음에 좋거나 나쁘다고 하는 분별이 포함된 뜻이죠. 점이라는 거는. 근데 돈은 점의 정반대 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시간적인 길이나 좋고 나쁨이라는 분별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갑자기, 즉시 이런 뜻입니다. 찰나에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시간으로 치면은 시간적 길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적인 뜻만 있는 건 아니고,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은 점이라는 것은 뭔가 분별 속에 있다는 뜻이고, 돈이라는 것은 분별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은 곧 불입업문이고, 돈교기 때문에 견성법이라고 그래요. 견성법. 견성법은 뒤에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그 단경에. 견성이 뭡니까? 하니까 불입법이다.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은 입법이고, 돈은 불입법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상 대승불교는 돈교입니다. 점교가 아니에요. 소승은 점교라고 할수 있는 게 삼계라고 하는 세계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삼계라는 것이 공부가 점차적으로 깊어져 가고 높아져 가는 그 단계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삼계가.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게 점차적으로 향상돼 간다라는 뜻이 있죠, 거기는. 그래서 그건 점교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대승불교는 우리가 대승의 교리를 공부해 봐도 알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돈교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분별하는 요거만 한번 탁 조복을 해버리면은 즉시 모든 분별과 차별이 사라지고 허공처럼 아무 일이 없어진다. 즉시 불입법문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승불교는 기본적으로 동교예요. 즉각 불입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불입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이거는 뭐 공부하는 사람이 사실 뭐 이걸 알 수는 뭐꼭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지만은.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이런 데 대한 안목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초지기 미래지란 말을 하고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을 이게 이제 동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일시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 뭐 이런 말들이
다 동교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망상의 꿈을 깨는 거, 망상의 꿈을 깨는 데는 눈만 한번 딱 뜨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눈을 뜨는데 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뜨는 건 아니다.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분별에서 벗어난 불이법문으로 탁 들어가는 것은 즉각적이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경험을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분별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공부를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막 이해를 한다고, 부처님 가르침, 뭐 부처님이란 말부터 이해가 다 그게 분별심이라고. 그죠?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고 중생은 못 깨달은 사람. 이게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찰을 비유로 들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밖에서 사찰로 들어갈 때꼭 통과해야 될 물이 뭐예요? 불이문이거든, 불이문. 불이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는 아르마리, 분별이 사라진 장소라고 그래서 도량이라고 한다고, 도량. 불이문 바깥은 도량이 아닙니다. 불이문 안이 도량이지. 이제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놨잖아요. 그 불이문이라는 것은 분별해서 탁 이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제 공부를 할 때도 처음에는 막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지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분별을 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은, 아, 깨달음은 분별심을 떠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걸 아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분별로서 배운 것은 그만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라. 분별심을 떠나는 게 깨달음이니까, 지금까지 분별을 가지고 배워온 거는 그 쓸데가 없는 거라,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분별심을 떠난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죠. 그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심을 떠난 자리로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앞뒤가 꽉 막혀버립니다. 연산철벽이라고 그러고, 의단이라고 그러고, 건강은 율곡봉이라고 그러는 게 바로 이거거든. 앞뒤가 꽉 막혀버린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생각할 수가 없지. 이제 분별심의 흐름이 거기서 딱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한번 분별심을 벗어난 그런 눈이 한번 확 열린단 말이야. 그게 견성이고, 그게 깨달음이지. 그럼 분별심을 벗어나버리면 아무것도 없거든. 분별심을 벗어나 그러면은 이제는 바로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불이법문이고 공이고 중도요.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별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분별을 의지하지 않죠. 분별을 위주로 삼지 않죠. 분별에 의지를 하지 않게 된다고. 그런 이제 마음속에 그런 막 능력이 생긴달까? 그런 눈이 딱 생겨요. 그래서 일초지급 이래지라고 그러는 것이고, 도노라고 그러는, 즉시 깨닫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깨닫는, 돈이라는 것은 원래 갑자기란 뜻이거든요. 갑자기 깨달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선정으로 치면은 즉시 멸진적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요게 새끼 무새끼를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멸진적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 즉시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성이고, 그 대성불교는 본질적으로 동교입니다. 우리는 뭐 육바라밀크, 육바라밀을 하나하나 닦아야 들어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육바라밀은 즉시 갖추어져요. 아무 일이 없는데 그게 뭐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이 육바라밀이 아니라 이 불이법에 딱,
개업을 했으면은 이거는 비율을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비율은 뭐냐면은 우리 자전거 탈줄 아는 분, 자전거 배우는 것이 가장 적절한 비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줄 알기 전에는 아직 자전거를 안 넘어지고 탈줄 모르고 그냥 자전거 탔다 그러면 이쪽 저쪽으로 넘어지는 입장에서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안 넘어지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저희가 아무리 그걸 생각으로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기 때문에 안 넘어지겠지라고 해도 그게 몸의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되기 전에는 그게 안 됩니다. 모른다고 그게 뭔지. 생각으로는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알지만은 자기 몸이 안 따라주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안 넘어지는 그런 능력이 탁 생겨. 그런 어떤 그 균형감각이라는 게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탁 생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넘어지고 탑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 탈지는 못하잖아. 그냥 안 넘어질 뿐이지. 잘 타지는 못하거든. 그럼 잘 타려면은 매일매일 타야 돼. 오랫동안. 자전거를.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이법문에 탁 개업을 하는 체험을 해도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쪽 저쪽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항상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까달림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이 불이법문에 개업을 않고 능력을 계속 이렇게 배양을 한다 할까 익숙해지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제 더잘 타게 자전거를 비우러 더잘 타게 되고 잘 타다 보면은 어떤 자기도 모르는 막 새로운 능력이 있는 발휘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느낄 때도 있는데 본래 그것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비유가 또 하나 좋은 게 자전거를 한번 어릴 때라도 타서 탈줄 알게 되면 평생 그 감각을 안 잊어먹습니다. 10년, 20년 지난 뒤에 타도 탈수 있어요. 한 번만 딱 고를.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밖에서 배워서 얻은 거라면은 그걸 안 하면은 또 잊어버리지만은 자전거를 한 번만 탈줄 하는 걸한 번만 딱 배워버리면은 그걸 조금만 조금만 익숙하게 해놓으면 10년, 20년 자전거 안 타도 언제든지 탈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가 여기에 제대로만 한번 딱그 개업을 해서 어느 정도 요 힘이 생기면은 이건 뭐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고 이제 자기가 공부를 계속하면은 뭐더 깊어지는 거고 내버려 두고 있어도 그 수준이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공부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교입니다. 단박 즉시 이 부처의 지위로 바로 들어, 열의 지위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 돈교라고 해요. 돈교. 이름을 돈교. 즉시 깨쳐서 바로 열의 지위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익숙하게 열의 노릇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된다. 그거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져야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24시간 참 망상이 없이 그렇게 살수 있지. 그렇게 되면 안 그러거든. 그렇게 잘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돈교라는 것은 즉시 불이법문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고 거기에 이 속에 지금 언급은 안 되고 있지만은 그 뒤에는 여기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그 체험 깨달음 뒤에 공부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너는 제6대 조사가 되었다. 스스로 그 진리를 잘 유지해서, 잘 유지해라. 이게 이제 이 당부가 깨달음 뒤에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제6대 조사가 되었다. 스스로 그 진리를 잘 유지해서,
널리 중생을 구원하고 장래에 퍼뜨려서 단절시키지 않도록 하여라. 잘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걸 한번 배웠으면 매일매일 타라 이거야. 타서 익숙하게 되라 이 말이지. 그래야 이제 뭐 남을 가르칠 만큼 언젠가는 되겠죠. 장래에 퍼뜨려서 단절시키지 않도록 하여라. 내 개성을 들어라. 중생이 찾아와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니 수행에서 깨달은 자가 다시 나온다. 중생심이 없으면 깨달음의 씨앗도 없고, 불성이 없으면 깨달음이 나오지도 않는다.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수행에서가 아니고, 이 밑에 38번은 추석에 나와 인지라는 겁니다. 인지. 인지라는 것은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원인에서 깨달음의 결과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원인에서 깨달음의 결과가 뭐 원인은 뭐냐면은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 그 원인, 그게 원인이 되겠죠. 중생이 찾아와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니 그 뿌린 씨앗에서 깨달은 자가 이제 나온다. 그 이상하게 왜 거기 수행이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네. 주석은 인지 해가지고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지위라고 이 사전에 이걸 보고 수행이 번역을 해. 조금 번역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맞아.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교에서는 돈오한 뒤에 수행하는 겁니다. 성불한 뒤에 수행하는 것이지 수행한 뒤에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 점교에서는 오랜 동안 점차적인 수행을 거쳐서 마지막에 성불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오한 뒤에 수행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돈오한 뒤에 수행을 뭐 돈수 점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오, 돈수, 돈오 점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돈수 뭐 수행을 먼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돈오, 돈수, 돈오 점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깨달음이 먼저고 그 뒤에 이제 수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교는 정반대예요. 수행을 해서 언젠가 깨닫는다 이렇게. 그거는 순전히 개념적인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은 뭘 하나하나 수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할수 있어요. 여기 이제 물결이 있는 물이 있는데, 이 점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물결이 일기 때문에 물의 본래 모습을 볼수 없다. 그래서 자꾸 물결을 잠재우는 수행을 한다 이거야. 우리 망상. 생각을, 뭔가 망상을 잠재우는 수행을 해. 그래서 망상이 깨끗하게 잠을 자서 물결이 다 잔잔하게 돼서 완전히 거울처럼 됐을 때 거기 물의 모습을 볼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이 점교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물은 물결이 일든 안 일든 물의 모양은 그렇게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은 물결이 일 때나 일지 않을 때나 본래 모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일때 오히려 물결이 아니라 물의 모양을 볼수 있는 깨달음을 얻어야죠. 그게 동교입니다. 대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하면 우리가 대충 개념이 올 거예요. 물결을 자꾸 번뇌망상을 잠재워서 번뇌망상이 전혀 없는 깨끗한 본래 마음이 나타난다. 이게 점교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결을 보고서 그걸 분별하는 우리 이 분별심이 문제이기 때문에 분별심만 극복이 되면 물결을 이 일더라도 물결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 물을 보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분별을 하면서 사는데 생각이 있고 분별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도 생각이 없고 분별이 없는 본래 자리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없고 분별이 다 사라져서 무슨 깊은 잠을 자듯이 고요함, 그게 깨달음이란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본래 마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문득 깨치는 거죠. 그러면 즉시 세계의 실상을, 분별과 분별 없음, 색과 공의 실상을 이제 그대로 탁 이렇게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분별을 해도 분별이 없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고. 물로 얘기를 하자면 아무 모양이 없으면서도 온갖 모양을 다 나타내고 온갖 모양이 있지만 아무 모양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물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온갖 일이 다 있고 온갖 일이 다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실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쳐서 그렇게 이제 그런 통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걸 뭐 점차점차 어떻게 닦아나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도노 점수라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지가 않고 이제 도노 돈수가 이제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도 이제 막 방편으로 도노 점수의 의미를 이제 점차점차 뭐 닦아나간다 이런 의미를 대신에 아까 그 섭이란 문제 자전거를 탈수 있게 돼도 오래오래 타야 잘 타게 된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뭐 점수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도 의미는 있겠죠. 하여튼 이 돈교라고 하는 것은 뭘 차차차차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교법문이라고 돈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공부를 차차차차 오랫동안 한발한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게으르고 우리는 그런 걸 못해. 하면 뭐 단박에고 막 해치우고 끝내버려야지. 하여튼 저는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막 게으름이라고 보는데 뭘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라 그러면은 아마도 이 공부에 도전 안 했지 싶어. 어느 시험으로 그걸 하고 있냐. 근데 대승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건 단박에 분별심만 벗어나면 바로 불이중도다 하는 게딱 나와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거 뭐 한번 해볼 만하네. 그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게 저는 뭐 그런 계기들이 있었죠. 뭐 먼저 이제 교리를 공부를 했는데 대승불교의 그 중간 학을 보다 보니까 분별심을 딱 벗어나면 그 즉시로 불이 법문이고 중도고 공이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분별심이라는 것은 뭐 단박 할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볼 만 하겠네. 만약에 뭐 갈고 닦아서 몇 생이 걸리도록 갈고 닦고 갈고 닦고 몇 생이 과거 현재 미래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의 몇 생이 걸려서 갈고 닦아서 이루는 거라. 이렇다면은 그뭐 지겨워서 힘들잖아요. 그거는 발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중생이 찾아와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니.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 씨앗을 뭐 뿌리는 거 어떤 겁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지. 공부 한번 해보자. 이것이 뭐 다른 게뭐 있습니까? 깨달음 씨앗을 뿌린다는 거 한번 깨달아보자. 그거지 뭐. 이제 그런 뜻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한번 깨달아보자 이런 뜻도 안 가진다면 그 불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게 깨달음인데 한번 깨달아 보자. 이게 시작이 돼요. 그게 부처님 제자지. 한번 깨달아 보자. 이런 마음으로 불교를 시작을 해야 그게 이제 정상적인 불자죠. 불자. 부처님 가르치는 건 깨달음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뭐돈을 잘 버는 방법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뭐 건강을 뭐 가르친 것도 아니고, 출세의 방법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딱 하나 가르쳤잖아. 깨달아 봐라, 이게요. 깨달아서 해탈해 봐라. 그거 하나 가르쳤는데, 그거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지, 뭐. 그게 아니면 불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복지어라. 부처님 복지어라고 한적 없습니다. 깨달아 봐라 그랬지. 중생이 찾아와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니, 원인, 이러한 원인이, 이 씨앗을 뿌리는 원인에서 깨달음이라는 이제 싹이 나온다. 이렇게 발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중생심이 없으면 깨달음의 씨앗도 없고, 불성이 없으면 깨달음이 나오지도 않는다. 그렇죠. 중생이 아니고 누가 깨닫겠습니까? 부처는 깨달을 이유가 없잖아. 이미 깨달아 있는데. 중생이니까 깨닫는 거지.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번뇌락과는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중생이, 말해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중생이 번뇌에 시달려서 깨달아 보자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깨달아서 번뇌라는 병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생이 아니면은 깨달음도 없는 거지, 당연히 그거는. 불성이 없으면은 깨달음이 나오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건강, 육체로 치면은 말이야, 건강이라는 건 본래 타고난 정상적인, 우리의 타고난 정상적인 형태다. 건강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는. 타고난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라면은 건강이라는 거 우리한테 뭐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건 달리 말하면 깨달음이 우리에게 타고난 정상적인 본성이다 이겁니다. 아까 자전거를 비유로 들자 해도, 자전거를 안 넘어지고 타는 거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 균형의 정상적인 본능이죠. 본래 그 능력이죠, 그거는. 그게 이제 우리가 탁 발휘되도록 하면 하는 게 이제 그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균형 감각 없이 항상 뭐 한쪽으로만 넘어지게끔 이렇게 타고났다면 자전거를 절대 탈 수가 없죠. 탔다 그러면 넘어지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근데 그게 안 넘어지는 게 우리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안 넘어지고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불의 중도에 개합해서, 이 불의법에 깨달아서 불의법에 개합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본능이다 이겁니다. 타고난 본성이다 이거예요. 그 불성이라고. 불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본성이라 해서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불성이 없으면 깨달음이 나오지도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 본래의 모습인데, 자전거 다시 비유를 들자면은, 평생 자전거를 안 배우면은 죽을 때까지 자전거 탈줄 모릅니다. 탈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앉지를 못해. 앉으면 넘어가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걸 개발하지 않으면은 평생 써먹을 수가 없다고. 마찬가지예요. 깨달음도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지만은 개발을 해야지, 개발을 해야 이게 이제 탁그 능력이 발휘가 돼가지고 이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깨닫는다는 것은 타고난 깨달음의 이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그게 물론 이제 쉽게는 안 되지만은 개발하는 거죠. 그건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 불의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이거다. 이거 하나를 가르쳐드리는 거죠. 하여튼 이겁니다. 생각하는 동안에,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 안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할 때는 생각이 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끊어진단 말은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고 한다 안 한다고 관계없게 됩니다. 이게 딱 통하면 그냥 이것뿐이요. 그럼 아무 일이 없어.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게 된다고. 생각이 끊어진단 말은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끊어지게 됐다. 생각에 더 이상 거기에 매여질 않다. 안 끊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거. 그냥 이거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딱 뭐 이 일 하나밖에 없어요. 요게 했던, 요게 한 번, 이게 이제 한 번 그 감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이는 이유도 마치 자전거 탈 때 꼭 안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감이 있잖아, 그게. 딱 그런 감처럼 그런, 이게 딱 그게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딱 그런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되고 그런 감이 딱 있는 거. 아, 아무 일이 없어. 근데 또 막 그 옛날 생각 따라가 버리면 또 옛날처럼 똑같이 막 끄달리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여기 딱 기합을 하는 체험을 해도 처음에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요 능력이 개발이 돼야 돼. 그냥 이것뿐이라고. 요거 하나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물론 쉽게 너무 쉽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겁니다. 이게 씨앗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씨앗을 뿌린다. 뜻을 세운다라는 것.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바로 이거다. 어려울 것도 없고 쉬울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어요. 바로 이거라고.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안 돼, 그건. 왜? 그게 분별심이기 때문에. 노력할 거 없어요. 노력할 거 없어. 이거라고. 이거라고. 이걸 붙잡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그거는 뜻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 그거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라고, 이걸 하나.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선입니다. 그냥 이게 와닿고 통하면 돼. 와닿아야 되지. 자기가 어떻게 손을 뻗어서 붙잡을 수는 없어. 저절로 와닿는다고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저절로 와닿는 것이지 내가 손을 뻗어서 이걸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 되면 그건 분별이라. 분별이고 의도적인 것이고 욕심내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저절로 와 닿는다고, 이게. 저절로. 바로 이거거든. 뜻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저절로 와 닿아. 이거라고, 이거. 응? 이거라고, 이거라고. 이게 하나죠. 이게 하나죠. 물론 뭐 쉽게는 안 됩니다. 쉽게는 안 되기 때문에 오래도록 하여튼 관심을 잃지 않고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계속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아주 시원하게 뭐 제대로 이렇게 되도록 항상 이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냥 이걸 하나.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지금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다른 일이 있질 않아. 한결같이 그 분명한 거지.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일 하나가. 이거 하나 있을 뿐이고, 이거는 이제 부처니, 뭐 돈이 뭐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이 뭡니까? 뭐, 잣나무다.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손가락을 세웠다. 뭐, 주장자를 뭐, 휘둘렀다. 무슨 뭐, 죽비를 쳤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걸 확인시켜드리는 거고 응?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직지인심이라고 그런다고. 직지인심 곧장 이걸 바로 가리킨다 해서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보통 하니까
직진심이라.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바로 가리킨다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분별하고 헤아릴 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바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통하면 통하는 것이고 분별하고 헤아릴 건 없다는 겁니다. 분별하고 헤아려버리면 이미 그건 바로가 아니고 머릿속에서 간접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가짜입니다. 가짜.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분별할 거 없고 헤아릴 거 없어요. 바로 이거라고. 알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한번 왔다 하면은 저절로 그만 시원하게 다 통해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이게 생생해지거든. 생생해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깨어있게 된다고 스스로가. 이거지. 일 하나.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죠. 바로 이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생하고 분명하고. 분별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뚜렷하죠. 아무 분별이 없습니다. 이거니 저거니 할게 전혀 없습니다. 분별할 필요 없이 이게 이렇게 분명한 거죠. 이거니 저거니 할게 없이 이렇게 분명하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게 통할 때는 온 우주가 하나로 탁 통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죠.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